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롯 가수 이대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대원 씨가 복면가왕 출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대원 씨는 지난 25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 씨름 한판이라는 이름의 복면가수로 출연해 반전 노래 실력을 뽐낸 바 있는데요. 이날 3라운드까지 진출했던 이대원 씨는 3라운드에서 백지영 씨의 잊지 말아요를 선곡해 많은 사람들에게 가창력과 실력을 보였습니다.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는데요.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와 SNS를 점령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대원 씨는 복면가왕의 남다른 각오로 임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대원 씨는 과거 복면가왕에서 뜻지 않은 택배라는 가수가 나왔을 때 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씨름 한판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하게 되었다며 평소 너무나 애청하던 복면가왕 무대에 서게 돼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대원 씨는 저는 이길 때마다 제 본업이 가수라고 얘기한다. 노래로 지면 더 속상하다. 채찍질 같은 걸 다시 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이대원 씨는 제가 나온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서 대표 비주얼 간판이 노지훈이다. 하지만 지훈이는 품절남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 싶다. 재치 만점이신데요. 이어서 트롯 가수 미혼남 중엔 내가 최고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제 이름을 불러주신 김구라, 박구윤 등 판정단 선배님들에게 감사하고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제작진분들에게도 감사하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복면가왕에서 이대원 씨는 트로트가 아닌 발라드로서도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장르를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듀서 윤상 씨는 이대원 씨 노래 실력에 정말 깜짝 놀랐다. 음악적으로 기대할 게 정말 많은 분이다. 배우를 해도 손색 없는 매력이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다 라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대원 씨는 올해 초 방송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트롯 파이터라는 이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영 이후 강태관 씨, 황윤성 씨, 김경민 군과 미스터 T라는 유닛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오빠 집에 놀러와와 챔피언 등을 발표하며 트로트 가수의 입지를 굳히고 대세 행보를 펼쳐온 이대원 씨가 오는 31일 처음으로 이대원의 온앤오프 스테이지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우! 단독 콘서트 말이죠. 이대원의 온앤오프 스테이지는 엔터식스 한양대점 메두사홀 1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후 3시와 오후 7시 총 2회에 걸쳐서 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는 트롯 가수로는 장윤정씨, 김용임님, 조명섭씨, 진성님, 심수봉님 등등 조명섭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트롯 대선배님들로서 20대 젊은 트롯 가수로는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원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이번 단독 콘서트는 팬들과의 공식적인 첫 공연일 뿐만 아니라 한국소아암재단과 함께하는 나눔 캠페인성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대원 씨의 첫 단독 콘서트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팬분들은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롯 가수 이대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